이번 시상은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클립상입니다. 저번에 제가 인터뷰 보니까 그 뭐야 지훈 누나가 박사생으로 막 얘기하니까 동민 형이 빠냈빠 빠냈빠 그러다가 막 보다가 빠빠빠빠빠빠 뭔지 모르나? 그거 되게 웃겼는데 그거 되게 막 떠돌았어요. 진짜 재밌겠다 이건.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화제의 동영상 순위를 알아봅니다. 3위 비건이 결혼이 며칠이라 그랬지? 내일이요. 내일? 공사공구 어! 역시 프로스? 10초 만에 비밀번호를 풀었다. 장동민 2위 구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단지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을 뿐이고 또 아버지 기일날 우리 아빠 아는 것도 음악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원래 음악 하시는 계신 분들은 다 음악을 해요. 나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빠 이러다 나도 온 거라니까. 나 이번엔 안 믿어. 언니 진짜 아니라고요. 플레이어들을 당황시킨 눈물의 외침 하니. 진짜 서럽게 울었어. 아 왜 최고야. 또 어색했어요. 아니라고. 1위를 차지한 최고의 순간은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시작됐구나. 무서워. 모두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던 하니. 그 표정 좀 해주세요. 그 표정으로 수영상을 높여줘요? 아니, 제 댓글 중에 남희석 선배님 닮았다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건 못 봤어? 장동민 닮았다? 봤어요. 자, 다 받으시면 한이야. 한이 씨 상 받으러 나가시죠. 아, 축하합니다. 상 받는다. 가서 받아야 되는 거야? 테이크아웃이야? 셀프 시상이랑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우선 영상을 많이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직캠 이후로 좀 살짝 선정적이거나 좀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크라임씬 덕분에 귀여운 이미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얼굴은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이번 상은 시청자가 뽑은 연기왕. 아 연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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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나는 감독님이 맞아요. 연기를 이렇게 잘하실 줄은 몰랐어. 아 그러니까요. 솔직히 근데 감독님 본인도 좀 만족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전공이 연기였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연기였었어요. 아, 진짜 조연도 안 했었어. 근데 연기라는 거는 누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주변 사람이 멋있다. 그 연기를 같이 이렇게 받아줄 때 그 조화로움 때문에 연기가 빛나는 거니까 다들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범인했을 때는 연기를 놓으라고. 맞아. 그날 좀 무서웠어. 맞아. 무서웠어. 홍진호. 제가 다리 내 거 이제 그만 쳐줘.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그때 근데 저도 무서웠어. 니은 쫄. 현지 다시 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하다. 진호가 계속 의심해가지고 방에 갔더니 홍진호 너 내 방 좀 그만 봐. 홍진호. 그만 쳐줘. 아니 그게 내 방에다 너무 많은 걸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지금 다른 방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무 어려운 범인. 그렇게 근데 나는요. 범인은 다 그래요. 보자마자 이거 나라고 광고한 거지. 맞아. 아예 그냥 써만 범인이라고 다 돌려. 나도 맞아. 범인하면 원래 작가들한테 다 짜증만 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크라임 시즌 2 시청자가 뽑은 연기왕 한번 보시죠. 크라임 시즌 2 시청자가 뽑은 연기왕. 첫 번째 후보. 과거 5년간 난 진짜 첫 범인인 줄 알았잖아. 이것도 이런 거 걸고 지금 이렇게 망신이 어디 있어. 말하는 대학에 평소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신가 봐요. 네, 여기는 다 그러지 않아요? 아빠, 아빠 괜찮아? 어따 손가락질이야? 바닥 가다도 나다 그냥 여기 있을라. 어떻게 뭐 아, 진짜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연기력 장진. 와, 야, 진짜 할머니다. 와, 모아놓고 보니까 연기 진짜 잘한다. 성격이.
두 번째 후보. 그림도 못 그리고 여자 보는 눈도 없고 너는 어떡하니?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인입니다. 영혼까지 통하는 거. 영혼이 통하면 어디까지 통하는 거야? 너보단 많이 통했을걸? 오빠는 제 마음속에 영원한 오빠예요, 오빠. 잠깐만. 저 있잖아요. 스킨 드라이어죠? 저기 스마일. 아, 우리 쟤기 너무 멋지다. 어떤 캐릭터든 소화한다. 박지윤. 다시 보니까 너무 민망하다. 세 번째 후보. 위아래 호텔 회장 사모님. 전 당신이 제일 의심돼요. 예전부터 제 소문이었어요. 난 그냥 진짜 도라이야. 일은 밑에 애들이 하는 거지. 배달시킨 거예요, 맨날. 새벽마다 배달시키고. 몰랐어? 저 아저씨 누구야? 보자, 보자. 그 노화를 입을 것이야.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투혼. 한이. 크라임 신투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연기왕. 그 영광의 주인공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박지윤! 오! 오! 진짜 소환다! 상분왕이야? 다가져가! 상분왕도 받자! 상이라도! 오늘 세 번째예요, 상이. 네. 이렇게 진짜 받아도 돼요? 저 그동안 방송 진행이 제 천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 나이 37살에 새로운 재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연출가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에는 드라마 어워즈나 영화제 시상식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me too. 아유. 여러 가지를 다 좋아했으니까. 근데 정말 37이 되셨으니까 이게 연기가 결국에는 약간의 철면피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철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는. 아까 남장 역할 할 때의 그 자세 뭐 이런 거는. 근데 제가 남장 한번 해보니까 느낀 건데 진짜 다들 못생겼더라. 아 이거 진짜. 아 왜 이래요. 남장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 야 진짜 못났더라 못났어. 이제 마지막 상황이 딱 하나 남았어요. 나올 게 안 나왔죠. 대망의 크라임씬2 시청자가 뽑은 추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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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게임은 추리를 잘해야죠. 욕심난다. 사실 저는 이상이 제일 탐나는데 이상은 저한테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상은 장진 감독님이 받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잘한 적도 있고 또 실수한 적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상금 랭킹으로 가죠. 결정적인 단서들은 제일 많이 찾으셨어요. 그 감독님이 범인 됐을 때는 제일 꼴보기 싫어. 아, 왜 저래? 아, 나이 자수신 가만히 계시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아. 정말 짜증 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야. 아, 그렇게 결과가 네. 나올지 한번 하세요. 다들 쟁쟁해요, 정말. 크라임 신투 시청자가 뽑은 추리왕 첫 번째 후보. 이게 누구냐고? 누구냐고 있는 거야?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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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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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기자가 조수석이었었네. 6시까지 오라고 한 문자. 그거 윤 대표가 보낸 거 맞을까요? 요구사항 다 버리고 피드를 씻고 녹음실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척을 하고 싶던 거죠. 15코더야. 관찰력과 집중력으로 승부한다. 홍진호 두 번째 후보.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가장 정확한 삼각형의 구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나만의 추리였어요. 인문학적 추리지. 당신은 범인이 아니야. 손톱에 털오라기가 있었어요. 니트를 입은 게 남친이었어. 오케이! 제가 알았던 거야. 네가 박민혁이 아니란 걸. 강남아. 어디 있다가 온 거니? 아. 지적 추리에 상상력을 더했다. 장진. 세 번째 후보. 1,000만 원. 아! 반항을 못하게 날 굽고 날 때려달라고. 난 꼭 저렇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알았다! 거야. 윤성호는 시체를 유기하러 간 거야. 정답! 아 맞다! 윤성호는 맞다. 괜히 찍은 게 아니야. 더 큰 조직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추리의 정석을 보여준다. 박지윤. 크라임 신2 시청자가 뽑은 추리왕. 쟁쟁하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야, 네가 해라. 하나 줘라, 상 줘. 아유, 진짜. 인문학적 추리부터 소름 끼치는 반전 추리까지 최고의 추리왕 장지. 장님 봤다. 좀 찍어줘. 오빠. 난 언젠가 우리 오빠가 받을 줄 알았어. 축하드려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모든 추리는 이 삼각형. 가장 이쁜 이야기가 이 꼭지점으로 향할 때. 아, 그놈의 이야기야.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는데 이 크라임씬을 녹화하러 오는 이날이 정말 일주일에 너무 기다려지는 저의 놀이터 같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늘 적당한 독선이 필요했던 직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 의견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추리왕이 된 거는 제 추리를 만들어준 동료분들의 얘기, 동료분들의 의견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이 상 받으시니까 진짜 영화제 같다. 아, 그러니까. 아, 멋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신 저희들에 대한 시상은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아, 무관이 한 명 있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데. 아, 그래도 나는 네. 하나씩 그냥 뭐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상을 하나 만들어줬어야지. 시청자들이 나와 왕따시키나. 그래. 이렇게 개망신을 줘야지. 최고의 범인상을 있었으면은 무조건 장동민이지. 그래. 최고의 맞아. 범인상.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하. 크라임씬2에는 그 상금 획득에 관한 룰이 네. 있었죠? 3위 안에 들어야만 자신이 획득한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최종 결과 한번 알려주시죠. 본격 추리 게임 크라임씬2 최종 상금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스트 군단. 아, 게스트? 와. 아, 게스트가 3등이야?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가 가져 그냥. 근데 진짜 마지막 회에 뜨기 전까지는 게스트 군단이 1위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표 교수님 와서 이것만은 까먹으시는 바람에. 가게 이제 교수님 오셔가지고. 혹시 윤성호 씨도 게스트인가요? 거의 한 3,000원 줘도 될 것 같은데. 게스트 왜 남자들만 얘기해요? 아, 오영경 씨. 오영경 씨. 아니, NSNG. 아, 민혁이 계신다. 민혁이도 있었나? 전혀 아, 형무 형이서 에이, 한 게 뭐 있다고 와서 그래. 상금이나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자, 그럼 2위는 2위는 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뭐 둘 중 둘이 은근히 신경전이었다고.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이 장난 아니었다고. 네. 은근히 1, 2위가 나올 거. 머리는 좋아요 확실히.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 느껴본 거를 여기서 한번 느껴주게 해야겠다. 그렇죠. 내 먹잇감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아, 저는 솔직히 뭐 상금보다 홍진호와의 대결을 생각을 많이 한 건데 저는 돈도 몰라가지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기억나죠? 자기 범인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가 많이 갖고 가니까. 많이 먹으려고. 그래, 난 그렇게 추잡스러운 멘트는 안 했다, 범인일 때. 꼭 그런 일은 아니었고요. 정말 모아야지만 그때 제가 좀 안 걸리게 할 수 있었어요. 에이, 왜 이래요. 야. 과연 저희 예상대로 진호 씨가 2위를 차지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발표를? 최종 상금 순위 2위. 총 상금 900만 원을 획득한 장동민. 크라임씬2 대망의 최종 상금 순위 1위는 총 상금 1000만 원을 획득한 홍진호. 나 좋겠다. 야, 니네가 밥 사라. 그래. 와, 900만 원, 1000만 원 웬일이야. 아이, 종이 종이 해가지고. 트로피 없어? 어? 아이씨. 뭐라 그런 거야? 아씨. 잘 어울려. 자, 아유. 네, 100만 원 차이로 뭐 2등 했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뭔가 느낌이 왔는데 또 끝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다음 시즌을 기약하면서 이번에는 2등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상금보다는 정말 1등을 했다는 거에 기쁜 것 같고 어느새 벌써 이렇게 거의 시즌 막바지가 되는데 중간중간 막바지가 끝났는데 회식 거의 이제 끝났지만은 너무 아쉽고 아니 다음... 끝났다니까 뭐 자꾸 헛소리야. 아, 그러니까 거의 아직 안 끝났잖아. 끝났다고 오늘. 그냥 좀 들어 대충.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제 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냐. 끝났는데 2등 주제 그러니까 2등 주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 역시 또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비빔밥 회식사. 오늘 뭐. 진짜 이제 끝나네요. 네. 시원섭섭하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시원한 것보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더 잘하는 모습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시즌3가 혹시 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왔으면 좋겠다. 정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뭉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방송이라는 걸 크라임씬을 딱 하나 하는데 그만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임씬을 이제 오늘로써 끝나고 제 생활에 굉장히 큰 거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허전함을 뭘로 달래야지? 지은 씨 볼륨 뭘 보죠? 저를 보고 싶으시면 영화에 캐스팅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힘들까요? 재즈로? 네, 잘할게요, 연기. 영화 한 2년 동안은 영화 계획이 없어요. 아. 연기 안 시키려고. 저는 뭐라 그러지? 엄청 슬퍼요. 울어. 아니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아이돌의 스케줄을 알잖아. 잠시만요, 한이 이미지 메이킹 하고 할게요. 마지막에까지도 못 생겨지면 안 돼. 근데 진짜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고마웠어요. 어떤 게? 뭐가? 어떤 게? 작가 언니도 아 방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런 고정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언니 오빠들한테 감사드리고 피디님 작가 언니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오빠에 나도 포함된 거지? 네, 강진 오빠.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었어요. 아유 잘했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칭찬 덕분에 힘내면서 열심히 마지막 회까지 온 것 같습니다. 크라임씬 언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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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시상식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추리게임 크라임씬 2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생했다. 아니 진짜 제가 하는 내내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은 우리 꽃한보였어요. 그 작은 역할을 빛내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저희보다 더 애써준 꽃한보 수상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희들의 마음속의 인기상은 당신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드라마도 새로 들어가고. 잘생겼다. 꽃한보. 잘 되면 누나 잊지 마. 알겠지? 예, 촬영 내내 제가 말수도 별로 없었고 컨셉도 좀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드라마에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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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탐사이카 찍었다. 셀카야.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찍힌 사람들 중에 한 명씩 곧 사진에서 사라질 겁니다.